안녕하세요, 양 박사입니다. 자, 양 박사가 지금 왕진회를 발견했는데 이 친구를 잡아서 에그 박사님한테 선물로 드려야겠어요.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서 찍을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은 우리나라 토종 왕진회고요. 엄청 커요. 와, 크기가 거의 뱀만한데 오늘의 미션, 양 박사가 여기 있는 커피컵으로 요거를 잡아야 돼요. 아, 굉장히 빠른 녀석인데 양 박사가 조심스럽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케이 왔다 오케이. 우와 나오지마. 자, 나오지마. 자, 일단 양 박사가 종이컵에 잡았고요. 요 친구랑 좀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. 유튜브가 딱 나오네. 자, 일단은 받았습니다. 일단 양 박사가 받았고, 요거를 좀 막아야 돼요. 자, 막을 거. 컵홀더로 좀 막아볼게요, 양 박사가. 와, 이렇게 큰 진해는 양 박사 처음 보는데요. 와,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와, 어마어마 진해입니다. 이게 우리나라 토종 진해고요. 양 박사가 봤을 때 원래 발 색깔이 주황색인데, 양 박사가 결국 잡았네요, 이 친구를. 올라올라해. 요 친구가 독이 있죠, 홍 박사님? 당연히 있죠. 에그 박사님 좋아하실까요? 작년에 쏘였다고 하시던데. 자, 일단은 색깔을 좀 살펴보면, 와, 뭐라 해야 되지? 검은색이랑, 원래 다리가 주황색 아니었나요, 홍 박사님? 커피 온 것 같은데요?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요? 다 찍었나요, 홍 박사님? 넣어둘까요? 네. 커피 먹으면 좋아하나요, 이 친구들? 잠 못 자지 않을까요? 아까 양 박사님께서 왕진회를 잡았잖아요.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잡는 통은 생수통이라서 입구가 좀 좁아요. 과연 잡을 수 있을지. 물리면 어떡하죠, 양 박사님? 아, 이거 상당한,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, 박사님? 제가 순식간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죠, 일단? 여기 있어요. 아까랑 크기가 좀 비슷해요. 일단 머리를 먼저 네.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요? 아, 그게 잘 안 돼요. 한국 와서 해봤는데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. 와, 근데 이거 되게 크네요. 생수병 많아요, 보세요. 생수병 많아요. 들어가면 딱 맞겠네요. 생수병 많습니다. 거의 길이가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일단 엄청 멋있어요, 야생이라서. 자, 천천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치 진짜 빨라요, 박사님이. 오, 간다. 오, 간다. 오, 홍 박사님. 예. 잘하는데, 여기 죽은 거죠? 살아있어요? 뭐야? 살아있어요. 살아있는 거예요? 예.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죠? 응? 죽었나? 살아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네요, 얘가. 힘이 없지? 살아있는데? 밟혔나? 데리고 가서 좀 따뜻한 곳에 놔두면 살지 않을까요? 아까 양 박사 잡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. 일단 뭐 데리고 가보겠습니다. 잠자나? 와, 지금 미름 껍질만 남고 내장만 다 파먹었습니다. 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와, 왕진의 무서운 모습.